왜냐면 저희가 서울에 온 지가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롱타임 노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김태돌의 단독 공연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으로 숨이라는 곡을 할게요. 마주하지
마주하지 못한 날 님이 저에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저희 쇼케이스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상상마당에서 있어요. 저희도 이제 1집을 낸 1집 가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뜨돌님을 게스트로 쓰자, 서울에서 같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연락을 했는데 뜨돌님이 저희 쇼케 당콘도 모스톤크롤 게스트로 하려고 연락 드리려고 했어도 참여했는데 라고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
통했다. 민지거든요. 뜻지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뜻돌림도 이제 뜻지자를 써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유, 이런 말을 하고 또 박수받기가 참 서울분들의 인심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을 하고 이만 뜻돌림의 공연을 함께 즐기러 가봅시다. 저희는 보스턴 프로였고요. 혹시나 일요일에도 만날 수 있어요. 뜻돌림 일요일에도 오시니까. 감사합니다.